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차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공병호 TV가 내보낸 거짓말하는 하태경이라는 방송을 보고 도리비님이 남긴 그런 보통 사람들이 가진 궁금함 그 자체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태경은 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4.15 부정선거를 덮으려 할까요? 문과를 공부한 저도 통계적으로 문제가 많음을 인지하고 있는데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사람이 저런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하태경 씨 머리가 바보였어. 서울대 입학 수준이 아닌데 부청 부정 입학을 했거나 민주당 지령을 받고 적극 은폐하려 선봉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101 프로듀스 사건 때는 하태경의 머리가 제대로 작동한 건지 디지털 조작 투표 사건을 앞장서서 밝혀내려고 한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람은 그때그때가 다릅니다. 국민의힘당 내에서 가장 사악한 자입니다. 사실 101 프로듀스 사건에서 디지털 투표 조작 사건을 밝혀낸 일이나 서울대 물리학과를 입학해서 졸업한 학력을 미뤄보면 하태경이 4.15 부정선거의 실체를 모를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리미님은 그를 두고 사악한 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그런다는 것이죠.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과 뻔히 다 알면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3차 토론에서 알다시피 하태경은 황교안의 부정선거 주장은 전부 가짜뉴스다라는 폭탄선언을 작심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말미에 공지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황교안의 부정선거 주장은 바로 가짜뉴스다. 그때 저는 저 사람이 무슨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강구한 대로 황교안 반박 영상, 즉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하태경의 실은 영상물을 공병호 TV에서 소개했습니다. 방송 준비를 하는 동안 무려 1,500명 정도가 영상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조회수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의 반박 영상에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DHOL님입니다.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닌 투표지를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있겠습니까? 하태경 씨,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게 이런 투표지가 있다면 그 자리에 정상적인 투표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존댓말이 아까워서 저는 반말을 합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인 투표지에 누가 기표 도장을 찍겠습니까? 리성키님입니다. 하태경이야말로 믿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정 편향 환자로구만. 이 자의 논리는 말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변명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 부정선거 소송 과정에 법관들의 의심되는 행태는 도대체 무엇으로 변명을 할수 있겠는가? 대중K님입니다. 하태경의 거짓말 짓거리고 있는 꼴을 보니 숨통이 정말 막힙니다. 방송을 끝까지 볼수 없다는 이야기죠. 불레스킴입니다. 이 양반은 민주당 세작 같습니다. XJS님입니다.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헛소리를 하는데 이 양반이 이념적 오류에 매몰되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헛똑똑인가 봅니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방송 보면 도대체 방송이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영님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복장이 터졌어. 하태경 씨,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박진길님은 당신 말을 들어보면 들을수록 당신은 민주당 하수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좀 떳떳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정의로운 세상 TV님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태경 당신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변명을 대신 방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남기겠냐. 그 증거가 바로 6월 28일 재검표 이후 세곳 재판정에서 나온 공통 증거입니다. 한 번도 집히지 않은 투표지가 30에 40%라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부정의 증거로 넘칩니다. 둘째입니다. 조사해 봤다는 해명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는 해명 모두가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장이 뭉그러진 일장기 투표지 만년 투표 도장의 잉크가 과다 분출돼서 그렇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만년투표 도장은 20년 이상 한 번도 일장기 모양의 오작동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실험 과정을 거친 제품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일관되게 옹호하는 것입니까? 황교안은 최근 세 차례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투표 증거를 바탕으로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간을 선거와 공안사범 단속 업무에 올인한 몇 명 안 되는 선거사범 전문검사 출신입니다. 그의 주요 공약이 부정선거 규명하고 사전투표 폐지와 전자개표기 대신 수개표로의 전환과 QR코드 사용금지로의 선거법 개정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부정사례의 대부분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인쇄 대량으로 인쇄돼 사후 투입된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난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시 중국제 투표지가 공항에서 적발된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안도 가든입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설득되면 인정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그냥 봐도 의심이 드는데 그냥 오픈해서 대부분에 철저히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기하고 촬영 못하게 하고 이런 행동들을 왜 합니까? 그것도 이해 안 됩니다. 결국 지금 하태경 씨가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제시카 킴님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순진한 거요? 아니면 음흉한 거요? 야당이 선거를 패배해서 당신네 바른당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니 그 재미가 쏠쏠한가요? 당신은 민주당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속을 너무 보였습니다. 도토리님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부정선거 저지른 선거관리위원회 변명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희는 국민을 위했습니까? 당을 위했습니까? 자신을 위했습니까? 어떻게 감히 음모론으로 비하하며 덮으려고만 합니까?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그래도 납득 안 가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태경 씨는 끝까지 이게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밝혀졌을 때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출시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정신이 없는 모양인데 사실과 진실을 끝까지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정선거 은폐 세력들에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부역을 하는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협력하는지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걸 덮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은폐하고 땡깡 뿌리고 억박 지르고 고함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당신 얼굴을 한번 거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지금 어떤 얼굴 상태인지 사실과 진실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기 바랍니다. 영광의 날들이 계속될 걸로 보이지만 한나방에 그냥 가는 것이죠. 어쨌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당신이 헛소리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저는 지적하는 그런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내보낼 작정입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출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인생들을 그렇게 어떻게 사냐 이야기죠. 나이가 먹었으면 노예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586 출신 언저리 사람들은 어떻게 다들 그렇게 정치하면서 그렇게 그냥 다들 비열하고 비겁하고 음흉하고 그렇게들 다 사느냐 이야기. 당신들도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부정선거 문제가 그냥 한교안의 일인가 예. 공병호 일인가 예. 당신 일이잖아. 당신 새끼들. 당신 자식들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 출세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냥 그렇게들 양심을 속이고 그냥 그따위를 할 수 있냐 이야기지. 반성하시오.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